관리소장님. 이제 고용안정 같은 걸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있어요. 저희들은 뭐 다름이 아니고 이제 최저임금 막 도입하면서 이제 이게 막 갑자기 이제 이제 안정적으로 그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사업주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그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금 지원 이런 게 이제 생겼잖아요. 국회에서 네.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. 혹시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시기 놓치시면 또 여러 또 어려운 그런 것을 저희 알려드리고 네. 혹시 또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네.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진짜 아주 여기신 분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 이게 쓸 것도 쓰고 그러면 쓸 것을 잘 쓰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네. 결국 그분들이나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. 금액이 적기 때문에. 받는 봉급이 프로테진 높아도 사실 실상 큰 금액은 아닐 거지만 그 마음이 그게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큰 거죠. 저희들한테는 그러세요. 다행입니다. 네. 저희들은 요거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도 긍정적으로 예. 생각하고 예.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들 이제 그 이제 최저임금 올린 게 좀 그 조금이라도 경제 안정 이제 사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좀 쓸 거 좀 쓸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경비들은 네. 이제 그렇게 좀 올라가지만 그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도 이제 이 비율로 따라서 조금은 낮아지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 몇 프로 하면 그리 가는데 경비는 이제 16.4% 올르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주니까 같이 네, 다른 사람들도 조금은 이제 이게 마음이 그래요. 조금 네. 해줘야 할까 그걸 그게 좋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관리하는 사람도 직원이 좀 그걸 보셨네. 좋은 말이에요.